젊은 딸이 전신 마취해가며 수술까지 받는 거 걱정도 안 돼요, 갑자기야! 아버지가 언제 뭐 나 생각해 준적 있어요? 아버지는 사랑이 그에 많기하고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잖아요. 아 그래도 아프고 어린 아이한테 그래도 마음이 더 가지. 그리고 마지막 그 다 빼주는 거야. 그런데 피는 물론 반반씩 섞였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동생인데, 어? 그리고 넌 도움까지 받았으면서 그 골수를 안 빼줘? 아니 이용갑태가 동생은 누가 동생이야? 누가 동생이야? 난 사랑이라는 그의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. 그런 소리 하시려면 당장 나가세요. 뭐라고? 그래, 그래. 더 이상 우리 열받게 하지 않으려면 어서 나가라고, 어? 아차님 뭐 하고 있어? 어서 데리고 나가. 예, 저기 사장님 가시죠. 아니, 네. 아니, 나 나갈 수 없어. 이거 덕지가 또 도망가면 어떡하라고? 어? 나는 내가 지키고 있을 거야. 덕지가 내일 내가 저 골수를 빼줄 때까지 내가 지키고 있는다고. 내 여기 봐, 진대도 하나 있네. 아이고. 이 영광택이가 이제 치매가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된 거야?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있어? 어? 나가. 어서 나가라고. 데리고 나가. 예, 저 사장님 가시죠. 안 뭐, 나가네. 덕지 못 나가라. 그래. 영감 안 나가면 예, 덕희야 우리가 나가자. 골수고 뭐고 다 취소야. 난 너희 아버지랑 한씨도 여기 같이 있기 싫어. 어서 나가자고. 어서 나가. 어서 가자. 이경사, 예. 이것들을 막아. 못 나가게 막아. 아니, 사모님들. 아, 대체 왜 이러십니까? 제가 사장님 모시고 나갈 테니까 제발 진정 좀 하십시오, 사모님들. 그래, 좋아. 예. 우리 어디 도망 나가는 거 싫으면은 한씨와 비영감택이 끌고 나가라고. 어? 예, 사모님, 사장님 가시죠. 사장님 가시죠. 아버지, 나 도망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. 내가 도망갈 것 같으면 뭐하러 다시 내 발로 돌아왔겠어요? 안 그래요? 정말이냐? 아, 정말이지 그럼. 민 변호사, 예. 어서 데리고 나가. 예, 예. 어서. 사장님 가시죠. 예, 가셔야 됩니다. 가만히. 예. 아, 좀 정리를 해보자고. 예. 그러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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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정말. 아니, 그냥 좀. 아유, 정말. 세상에, 낯도 두꺼워. 어? 아니 어디서 사랑이 때문에 너한테 와서 저 난리 피우고 저러냐? 아버지 저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네 엄마가 다시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했다니 천만 다행이다마는 그래도 걱정이구나. 안 그래도 차 대표 좀 만나보고 오려고요. 그래. 아영아, 저 이 아빠는 어디까지나 네 의사를 존중한다마는 네가 백 사장과 차 대표 두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. 걱정 마세요. 저도 엄마 강요에 두 번 다 시끌려가고 싶지 않으니까. 그래. 차 대표 그 친구 많이 괴로워하던데 그 두 사람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네 의사를 분명히 해두는 게 좋겠구나. 네. 저 그리고 내일은 좀 늦게 출근할 것 같아요. 저 엄마 병원에 계시는데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. 그래. 아, 불금 이 자식 튀어도 벌써 심리받고 튀었겠구만. 아, 이놈을 잡으려면 또 어디 가서 잡아야 되지? 아이고, 받으면 돈부터 달라고 할 텐데. 아, 미치겠네 정말. 혹시 남기 씨가 그 범인을 잡아뒀던 게 사모님이 사랑이한테 골수 이식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협박이라도 하려고 잡아뒀던 게 아닌가? 아 그렇지 않고서야 차 대표가 꼭 궁지에 몰린 사람처럼 그렇게 성질까지 내고 이상하잖아. 아이 설마 아 목숨 가지고 뭐 장난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하겠나? 아유 그냥 해줄 위인이 아니니까 그렇지. 사모님 남 거 뺏으면 뺏었지 자기 거 어디 내줄 인간이야? 성질머리 고약한 게 극하고도 남긴 한데. 다들 여기 모여서 뭐 하세요? 마침 잘 왔어. 차 대표랑 왜 싸웠어? 누가 다 된 밥에 콧바뜨리지만 않았어도 그 자식이 나한테 달려들었겠어요? 아니 그게 미안하다. 아니 그러게 그 범인 잡아놓고 뭐 숨길 게 있다고 말을 안 하노 그래. 그럴 시간이나 있었는 줄 아세요? 아 가뜩이나 일용이나 가구 명장 천여사한테 뺏기고도 어디로 내빼는 바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. 가구 명장을 뺏기다뇨? 사랑이 골수해주는 조건으로 내놓으라고 그랬다던데 다들 모르고도 계셨어요? 어머! 이거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네. 어? 아니 가구 명장 우리가 어떻게 찾은 건데? 아유 그 백사장 심정이 말이 아닐 텐데 이거 우리만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네. 어? 아유 이거 아 참 진짜 뭔가요.
전 그럼 잠깐 서울에 좀 다녀올게요. 서하영 씨 왔는데요. 그렇지 않아도 서영 씨 한번 보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. 앉아요.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. 저희 엄마가 사장님한테 무리한 욕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과드릴게요. 전 사장님하고 백일홍 사장님 두 분 사이에서 억지로 끼고 싶은 마음 없어요.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. 서영 씨랑 결혼하면 여러 가지로 득이 될 게 많을 것 같아서 결심한 거니까. 그게 무슨 뜻이죠? 대원건설에 내 지분 챙기려면 정략적으로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가구명장도 곧 내게 될 텐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. 사랑 따위에 목숨 거느니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미래를 봐서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?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사장님 이러는 거 다 백일홍 사장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거잖아요. 아니요. 내가 이기적인 인간이란 걸 그렇게 봐오고도 모르겠어요? 말씀 안 됩니다. 아니, 얼른 가서 누우셔야 됩니다. 사장님, 사장님. 나를 갖다 이렇게 끌고 와버리면 어떡하나. 나는 덕기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. 그 사람들 말은 콩으로 매주로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. 아니야. 사모님들이 나가시겠다고 그러잖아요. 사모님들 성격 모르세요. 그분들 한다면 아시는 분들이잖아요. 또 도망가신대? 그런 거 아니니까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세요. 이거 좀 헷갈리겠지. 묻지도 못하나. 그러면 자네가 가서 그럼 병신을 지키고 있어. 그럼 내가 가서 그다 내다. 사장님 제가 갔으니까 제발 여기 누워 계세요. 제가 나가겠습니다. 제가 제발. 뭐? 자네는 또 여기 웬일인가? 응? 계란이나 좀 보려고요. 안녕하세요, 영관님. 옆집 총각 아닌가? 아니, 웬 부상을 그렇게. 근데 자네, 마침 잘한대. 우리 민 변호사랑 같이 가서 그 천덕희라고 써진 팻말 앞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사람이 그냥 꽉 좀 지키고 있어가서. 네? 너 나 보러 왔다며. 따라 나와. 잘 만나는데 명실이 그냥. 저기. 예, 대두. 아, 저요? 요즘에 부친께서 이렇게 노숙하고 계시는가요, 요즘도? 예? 아유, 그냥 많이 그 역마살이 좀 세서 그래. 이제는 그만 집에서 모시고 살아. 그럼 부모님 닮으시지. 나중에 돌아가시라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. 아유. 잠깐 사이에 이렇게 도대체 상황이 또 악화되셔 버렸네. 빨리 와봐. 이것 좀 놔봐. 누나, 아까 영관님 말씀이 뭐야? 천덕희 그 여자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어? 오, 무슨 속셈인지 내뺐다가 다시 왔다니까? 그래? 이 병원에 있단 말이지? 야, 너 괜히 사모님 만날 생각하지 마. 네가 만나봤자 사랑이한테나 너한테나 나한테나 좋을 일 하나도 없으니까. 그건 그러고 여긴 왜 왔어? 그게 넙치한테 줄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일단 급한 대로 누나 카페라도 팔아서 주면 안 될까? 야, 너 미쳤어?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? 절대 안 돼. 안 그럼 지금 나 이 세상하고 굿바이하게 생겼단 말이야. 누나, 나 좀 살려주라. 천덕희한테